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340장 부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화 모두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오늘은 4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나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35장 이후에 나오는 그 유다 왕국의 몰락, 패망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꾸만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가 떠올라요. 구한말, 강대국을 의지하고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조정은 신하들은 갈라지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그런 와중에 왕은 무기력하고 무책임했던,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그리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그 역사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백성들도 만주로, 사할린으로, 또 타슈켄트로, 중앙아시아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갔던 그런 슬픈 역사를 겹쳐보게 되면서 마음이 아려옵니다. 자, 예레미야 41장에서 우리는 패망한 유다 왕국에서 남은 관료들과 군대 지휘관들이 권력욕과 시기심으로 인해 서로 음모를 꾸미고 서로 죽이는 그런 참담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 왕가 사람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새로 유다의 총독을 맡게 된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이었던 그 그다랴를 암살하게 되죠. 다윗 왕가 아닌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럴 의지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시기심 때문에, 배타적인 생각 때문에 그다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맡기신 것인데 그를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는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암몬 땅으로 도망합니다. 반면에 이 이스마엘의 반란을 제압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있었던 군 지휘관들 역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치고 이 요하난은 애굽으로 도망치고, 지금 나라에 몇 남지 않은 지도자들이거든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서로 권력욕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다투고 결국은 암몬으로, 애굽으로 다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전히 강대국에 의지해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해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사태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암몬의 품으로, 애굽의 품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요한한 일행이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베들레헴 근처 게롯김함이라는 곳에 머물렀죠. 이 42장 1절에 의하면 여기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나옵니다. 이제 상황이 다급하니까 예레미야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요.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42장 1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며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지만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고집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너희는 거기서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요한안과 그 일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실 그들은요, 말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했지만 그들은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말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마음으로 속인 거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 43장 2절에 의하면 아사랴와 요한안과 오만한 자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2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레미야를 찾아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요청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죠. 그들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단정합니다. 예레미야가 여기 남아있는 백성들을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그 바룩의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지어낸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2절에서 그들을 오만한 자 그렇게 표현해요. 오만한 자. 여러분,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게 오만한 자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이미 마음속에 다 결정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거를 확인해 주시기를, 그거를 지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어긋나면 듣지 않아요. 이게 이들의 오만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오만한 자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구하되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건 다 오만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오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만한 삶을 내려놓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요한안과 그 군 지휘관들은 예레미야와 바룩과 그리고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의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칼을 피하겠다고 애굽의 제국 속으로 그 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고 어디 줄을 서야, 어디에 붙어야 내가 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품에 가야 되겠습니까? 바벨론 품입니까? 애굽의 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주 날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러한 그들의 선택을 7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해요. 이 모든 행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41장, 42장, 43장, 뒤에 나오는 44장 계속해서 이 표현이 끊임없이 나와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세상 권력도 세상 제국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강대국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과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그 선택 앞에 있을 뿐이에요. 자, 그들이 이제 애굽의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돼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귀를 그분에게 열고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그분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계속 확인해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도, 그 시위대 뜰의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도, 이번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과 애굽의 그 다마네스에 도착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어요. 사람을 가두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 없는 법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벽돌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바네스에 있는 궁전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별궁 같은 그런 장소였죠. 뭐 휴가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거 축대에다가 그걸 묻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이렇게 큰 벽돌을 이 궁전 대문 축대 밑에 묻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라고 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예레미야가 한 예언은 머지않은 장래에 느부갓네살이 이 애굽을 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애굽을 쳐서 예레미야가 숨겨두었던 그 돌, 그것을 초석으로 삼아 거기에 왕좌를 세운 후에 그 위에 화려한 장막을 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애굽이 바벨론에게 침공당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예언해 주는 거예요. 기껏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애굽을 치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애굽에 잘못 왔다는 거예요. 애굽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 하셨을 때 그를 내 종이라고 불렀어요. 이 예레미야서의 25장 9절에서도 그랬고 27장 6절에서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일 수가 있을까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비록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강대국이고 그 제국의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방 왕들까지도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조차도 도구로, 방편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백성들에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내 종 느부갓네살.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이 세계의 어떤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악의 세력,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세력들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애굽의 신당들은 불태워지고 벳세메스의 석상들도 파괴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의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랬어요. 이 본문에 아주 묘한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애굽에 있는 신당들을 불사르는 그 행위는 누가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에 모든 이루어지는 일이 사람의 손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신당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행동의 표면적인 주체는 느부갓네살이지만 그 이면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신당을 불사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벳세메스의 석상들도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태양의 집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집. 애굽은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태양의 집. 이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세메스는 애굽 북부 신전 도시 헬리오폴리스를 가리키는데 아주 거대한 도시였어요. 보세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의 도시의 석상들이 하나님 손에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태양신 레위 가호화에 의탁하려는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결정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바라는 태양신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해서 이 벳세메스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피해 달아난 백성들이 의탁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안정과 평화를 누릴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지만 나무 뒤에 숨는다고 숨겨지는 법이 아니에요. 요나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세상 끝이라고 알려진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 밑바닥에 숨었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고 물고기 뱃속 저 바다의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을 기억하십니까? 7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시이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구미에 맞게 맞아들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그게 오만한 자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만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강대국이나 권력자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없애지도 못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애굽의 바로도 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신실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42장 10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헐지 않으시며 심고 뽑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세우고 헐지 않으시며 심때 뽑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무는 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비록 그것이 살기 힘들고 고단하고 험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많은 기도가 실은 이미 정해놓은 우리의 뜻을 포장한 껍데기가 아니었는지 참담한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들의 계획과 소망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께 진실이 묻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목소리에 청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안전한 피난처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우시되 헐지 않으시고 심때 뽑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710만, 21만 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대책이 없습니다.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쓰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게를 문 닫고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한 분도 엊그저께 가게를 문 닫아서 그 있는 물건을 처치하지 못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10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허리케인이 걸프코스트 쪽으로 온다고 하는데 열 번째 허리케인입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부지역의 산불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속히 진화되고 또 산불보다 더 무섭게 우리들 마음을 휩쓸고 있는 증오와 차별의 그런 불길이 꺼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안전한 선거, 온전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또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